네, 강의실로 이동을 해서 이제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기능은 이제 학기 초와 학기 중간, 그리고 학기 말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기 초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강의실을 이제 세팅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실 때 어떠한 기능들을 이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강의실 가장 상단에는 강의 개요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밑에는 주차별 학습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학습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정규 그 학사 과정에 따라서 1주차부터 이제 15주차, 16주차까지 이제 차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강의가 몇 주차이고 내가 학습해야 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강의 개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요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나 아니면 한 학기 동안 학습을 진행하면서 이제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항상 주지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습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평가 방법, 그리고 이 교과목의 학습 목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할때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 강의 개요에다가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강의실에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추가를 한다던가 편집을 할 때에는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편집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 버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집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이 강의 개요 밑에 부분에 이제 톱니바퀴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요라는 부분 아래에다가 이제 어떠한 컨텐츠, 뭐 텍스트든 이미지든 영상이든 이제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메시지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학생들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 왼쪽에 있는 학생 화면이라는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보시면, 아, 학생들은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자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제 텍스트를 추가를 했는데 이제 이미지를 추가하고 동영상을 추가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른 다음에 방금은 텍스트만 입력을 했었었는데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미지 아이콘도 있고 동영상 아이콘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먼저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지고 계신 동영상 파일을 이 위에 임베디드 할 때, 그때는 이제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 아이콘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그 비디오를 여기다 임베디드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이번 실습에서 한번 이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튜브에서 영상 제가 아무거나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서 위에 있는 URL을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터로 돌아왔을 때 가운데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고 URL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은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의 제목은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네, 여기 이제 동영상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예를 들어 이미지를 입력을 하실 때에는 네, 여기서 불러오기 파일을 눌러서 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크기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사이즈로 이미지를 제가 줄여서 넣게 되면은 네, 이미지도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요 부분에 학생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뭐 중요한 내용, 아니면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학습을 할때그 항상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아래를 보시면은 기본 값으로 공지사항 게시판, Q&A 게시판, 자료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게시판은 먼저 교수자만 글을 쓸수 있습니다. 교수자나 조교 선생님들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목 공지에 쓴 게시글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알림을 통해서 받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제 앱으로 그것들이 이제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글을 쓸때 비밀글을 사용을 할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밀글로 된 글은 이제 교수자와 조교 선생님들만 이것을 볼수 있고 이제 들어가 가지고 답글을 단다던가 댓글로 이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적당한 피드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실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이 자료실에다가 이제 뭐 파일, 뭐 학생들이 봐야 되는 학습 뭐 강의 교환이라던가 학습 자료 같은 것들을 올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ETL은 이제 무들 기반의 LMS이고 이 LMS를 이제 잘 사용하기 위한 컨셉대로 사용을 하자면은 각 주차마다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자료나 활동 같은 것들을 따로 올려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번거롭고 그냥 한 번에 전달하는 것만 원하실 때에는 이 자료실에다가 학생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싶은 그런 파일 같은 것들을 일괄적으로 올려주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